문재인 세력 또는 여기에 플러스 이재명 세력 또는 좌파 세력, 종북 세력은 입만 열면은 박정희 전두환 정권이 용공 조작을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가 직접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이 서해 공무원 월북 몰이 사건과 같은 이런 악질적인 용공 조작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이 전두환보다 훨씬 더 용공 조작의 한수 위입니다. 이런 자를 지금 처단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국법은 사라지는 겁니다. 대한민국 법치가 살기 위해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반드시 사법 처리해야 합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는 오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노원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고 이대준 씨 관련 첩보 및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범죄 요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걸 읽어보면은 김정은과 종전선언을 맺기 위해서 이대준 씨를 그렇게 참혹하게 죽인 것을 덮고 김정은이 곤란하지 않도록 비호하기 위해서 무고한 사람을 빨갱이로 몰았다. 이렇게 됩니다. 종전선언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무장해제하기 위한 제물로 바쳤다는 겁니다. 이런 자를 용서한다면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허용하는 그런 나라는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검찰은 2020년 9월 이대준 씨가 피살된 후군 당국이 군사 통합 정보 처리 체계 등에서 관련 첩보 5,600여 건을 무단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월북몰이하기 위해서 그 조작 방향과 배치되는 정보를 다 지웠다는 거죠. 이 MIMS라고 불리는 이 정보 처리 체계는 4단급 이상 부대가 실시간으로 특수 정보 등을 올리는 정부 공유 시스템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5,600여 건은 국방부와 예하 부대 첩보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일부 중복된 것도 있다면서 일상적인 삭제가 아니라 이례적인 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원은 첩보 및 보고서 50여 건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지난 10월 이 사건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방부와 국정원이 첩보 및 보고서 각각 60건, 46건을 삭제했다고 발표했는데 검찰 수사 결과 크게 늘어난 겁니다. 검찰은 또 수사 결과 서해 공무원 이대준 씨가 당시 스스로 월북을 시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 관계자는 이 씨가 바다에 빠질 때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자진 월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 실족을 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실족 가능성이 더 크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겨울인데 북한으로 월북을 하려면은 그 추운 바다에 맨몸으로 뛰어 들어가서 북한으로 헤엄치고 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북한으로 갈 방법이 수두룩한데 왜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 또는 실족 둘 중에 하나인데 실족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북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이 관계자는 또 국정원도 사건 당시 이 씨가 월북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범죄의 수괴를 남겨놓고 종범만 처리한다는 건데 이런 식으로 문재인 세력을 상대하다가는 5년 뒤에 거꾸로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법 집행 권한을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았으면은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서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가차없이 그 법의 칼을 행사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5년 뒤에 거꾸로 당합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노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은 이대준 씨가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국정원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욱 전 국방장관도 국방부 직원 등에게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에 따라 관련 첩보를 삭제하게 한 혐의입니다. 이 두 사람을 왜 불구속 기소했는지 이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허위 발표 자료를 작성하여 배부한 혐의도 받습니다. 아니 국가기관이 이런 짓을 하면 됩니까? 더구나 김정은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할 국정원장과 국방부 장관이 그 김정은을 지키기 위해서 한 국민을 빨갱이로 몰았다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월북자가 빨갱이 아닙니까? 이런 짓은 전두환 정권도 이런 짓은 안 했습니다. 가장 악질적인 용공조작입니다. 이런 자가 뭐 민주투사라고요? 가짜입니다. 아니 민주투사가 되려면은 공산당과 싸운 실적이 있어야지 대한민국과 싸워놓고 그걸 가지고 민주투사라고 사기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제와 싸운 적이 없는 사람이 독립투사라고 하는 것보다 더 악질입니다. 더 거짓말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서욱 전 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에 따라 박지원 전 원장과 서욱 전 장관이 첩보 등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안 유지 지시라고 포장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삭제 지시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었느냐?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제75차 유엔 총회 녹화 연설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대통령의 종북적 연설을 위해서 한 국민을 빨갱이로 몰면 되겠습니까?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26분부터 송출된 문재인의 유엔 녹화 연설은 한반도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란 내용이었습니다. 이 씨 사건이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여 이 씨가 자진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이에 배치되는 첩보 및 보고서를 삭제했다는 건데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에게 악영향을 줄까 싶어서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을 빨갱이로 몰았다. 이게 요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그 불구속 기소하고 끝내는 겁니까? 문재인과 김정은이가 손잡고 지난 5년 동안에 대한민국을 공격을 하고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을 해치고 대한민국의 안전을 해치고 9.19 군사 합의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군을 무장 해제시키려고 한 자 문재인 그리고 관련 군 지휘관들은 가차없이 처단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서 법이 없겠어요? 이런 자를 처벌할 법이 없겠습니까? 법이 없어. 소급 입법할 필요 없습니다. 새로 입법할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